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음 장에다가 중보기도 인도자들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인도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어떻게 중보기도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보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이번에 이렇게 일부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고 책이 마침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또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집회도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책이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1,000권을 찍었는데 다 벌써 매진돼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준비해서 다시 또 찍으면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 권씩이라도 꼭 사셔서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생각하고 계신 일, 오늘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부분도 보시게 될수 있을 줄로 믿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인가? 또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도 더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중보기도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는 14장 306쪽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에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혹은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급을 구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래 전 일인데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그 분당에 3층에 있다가 그 지하 전체를 구입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제가 하루는 그때는 오전, 오후 하루에 두 차례씩 이렇게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좀 그날따라 일찍 나와서 그때는 제가 좀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는 중보기도를 계속 제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와서 거기 이렇게 카페티 앞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느껴지는 바는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뭐, 제 문제에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와서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면 좋겠어. 또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충분해서, 그렇게 주 앞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저를, 그거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게 뭐냐면, 아, 이게 중보 기도의 자세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면 충분해서,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의중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렇게 나오는 게 중보기도의 자세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저를 기뻐하시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구해서 나오면 얻고자 하는 자예요. 성경에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따라 그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부르짖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그거를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믿는 세상에서는 하는 똑같은 기도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구해서 나오면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주를 위하여 잃는 자죠. 이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예, 좀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중보 기도를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중보 기도는 많은 상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다섯 가지를 제가 여기 나열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함, 둘째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셋째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임재,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라는 거죠. 다 외우셨죠? 네. 아, 첫째가 뭐라고요? 예, 벌써 다 외우셨잖아요. 첫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 그랬는데요. 그 모세의 경우도 다윗의 장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그 성격의 기도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알지만 33장에 보면 알지만 제 책에 180쪽 그 이하에 모세가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가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거기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갔던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성경을 읽을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나중에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 성막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 불렀어요. 나중에. 근데 이 회막은 나중에 세워지는 그 성막 회막과는 다른 회막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워지는 성막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진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진 중심에. 그래서 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세 개 지파씩 열두 지파가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었죠.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꽤 계신데 제가 2주 참석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혹시 못 오신 분은 인터넷에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8번까지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담아서 한 가운데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출애굽기 33장 이 아까 말씀드린 7절의 이 회막은 그 회막이 지어지기 전에 세운 회막이에요. 회막인데 이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장막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왜 회막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회막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한자로 이게 된 거예요. 회막이란데 영어로 말하면 텐트 미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팅 장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 만남의 장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곳에 이곳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가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걸 보더라도요, 모세 자신이 먼저 그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권면했고 그들이 나간 게 여호와를 앙모하여 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갔을 때 거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갈 때는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훨씬 전의 일이었는데요,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났어요. 같은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소였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말하면서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성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얘기는 성막이 지어진 그 목적도 제사가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살펴본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번제와 회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성막의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을,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가장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 회막이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시면 33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 말이죠.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 한 가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거기 들어갈 때는 자기 진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리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들어가서 이내 자기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바로 회막 문 밖에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도, 죄송합니다,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리더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걸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자기의 죄도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을 오늘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고요, 오늘 오후에도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장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도 운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는 것도 참 좋은데요, 모세처럼 진에서 떨어진 곳에 회막을 따로 세워 거기에서 모여서 주님을 구할 때, 또 다윗 장막에 모여서 구할 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냐하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구할 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귀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더 귀한 일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 장막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반영되는,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오늘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또 그 당시 세워진 다윗 장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시편 27편 4절 같더라고요. 오늘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준비해야 돼서 다 못 듣기도 했지만 오전 오후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주된 부분은 들었는데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간단히 그걸 다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 다윗의 삶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윗의 어떤 생애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오늘 두 시간에 걸쳐서 두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 책에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래서 151쪽에 있는데 그 다윗이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간단히 좀 요약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주로 영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정확하고요. 주어 동사 연결도 단수 복수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순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보는데, 제가 젊어서부터 영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보면 더 또렷하게 번역이 돼서 제 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딱 보면 제 눈에 다섯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딱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 다섯 가지가 이 구절 속에 보이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하면 하나는 one thing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 가지. 두 번째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평생 동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의 열망이 이거였구나. 그가 그래서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 왕에 나아가 구할 때에도 이러한 것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먼저 한 가지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one, 이제 그 가로 열고 thing, 그거는 이제 one이란 단어인데, 그렇게 뭐죠? 요약한 거, 저기 그 시, 그러니까 뭡니까? 성, 남성, 여성, 중성을 모아서 thing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one thing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단어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그가 구한 그 한 가지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구절 강조됐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게 다윗의 소원 중에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요.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말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었다고요. 다윗에게는 이게 한 가지 소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책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여러 번 과거에도 보았지만, 다윗뿐만 아니고요, 모세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들 모두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유일한 목표와 열망과 목적은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 같아요. One thing. 이게 한 가지 그의 삶이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평생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One thing have I desire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desired of the Lord.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 한 가지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열망해 왔다, 원해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히브리어 시제로 볼 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다음에 뭐라면 that 그것을 will I seek after.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Will I seek after?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여태까지 열망해 왔고 이건 완료형이고 그것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게 미래형으로 번역됐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까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래왔다. 우리말에는 바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완료형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구하리니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조금 미래형 같죠.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그것을 많이 미래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가 과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그러니까 뭐죠? 과거에 건 현재 건 미래에 건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영어 킹 제임스 우리말에 내 평생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도 지금까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자기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이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되시죠? 다윗의 그 뭐가 그러면 이것을 one thing 한 가지라 그의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랬다 그랬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가 뭐를 원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 번째 딱 눈에 띄는 게 뭐냐하면 그가 그렇게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단 한 가지를 원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해왔고 desired 열망하다 갈망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바라다 그 지금도 찾는다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뭘 해왔다는 말이냐 그 세 가지가 이제 뭘 그렇게 원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주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그러니까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가 찾았고 열망했고 바랬던 거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앞편에 그 뭐죠? 그 시편에서 그 26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게 뭘 가르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당시에 있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드리지 않고 거기에서도요 지속적으로 제사장의 제사들이 지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드리지 않고 언약궤를 위해 따로 장막을 세워 거기에 언약궤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출돼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 여호와의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말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데요. 지금 27편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한 가지,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도 그렇게 절박하게 구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찾고 추구할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건데, 그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그가 왕으로서 일도 안 보고 맨날 거기만 앉아있겠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곳에 머물기를 열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살펴볼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모세건 바울이건 다윗이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항상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어떨 때는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열망이었어요.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매월 첫 주 저녁 예배 시간은 2시간 전체를 찬양과 경배로 드려요. 지금 아마 12월 첫 주가 되니까 한 달이면 돌아오네요. 지난번 9월 첫 주 때 제가 그때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다녀왔어요. 집회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7시에 시작하니까 9시는 예배가 끝나야 할 텐데 집회 끝나고 오니까 저녁 예배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끝나고 오니까 9시 한 15분쯤 됐어요. 교회. 그때 오후 예배 났던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오니까 15분쯤 됐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 봤더니 뭐 예배당 전체가 열기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또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제 그거 소위 막 얻으러 오거든. 야,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막 이렇게. 어떤 거기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뭐 이런. 근데 제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적과 의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임재까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와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의 앞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한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오면 주님이 놀라우게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수단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요. 이거는 별로 우스운 얘기인데 우스운 얘기라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이제 항상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떨 때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느껴지기에 어떨 때는 항상 그럼 너무 좋겠죠. 예,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그렇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유는.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정말 주님의 임재가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 것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인식되어지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 이때 귀에다 싶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때 귀에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탁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기도 제목이란 게 제가 뭐 목사로 사실 뭐 개인적인 뭐 별로 없거든요. 이제 뭐 애들 다 컸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뭐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리고 뭐 문제 해결 이런 차원보다는 뭐 교회나 선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임재가 강하면 어떨 때는 이제 귀에다 싶어서 딱 내미는 거.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곧바로 거쳐요. 주님은 저하고 비즈니스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 주님 다 알아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나는 비즈니스를 그러는 거죠. 그럼 또 회개하고 다윗은 그가 원한 한 가지 one thing이라고 표현한 그것도 가장 먼저 앞에 그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한 과거에도 열망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어.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원했던 게 뭐냐면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네,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다음 뭐 하는 거라고요? 왜 거기 거해요?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였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남이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근데 이 단어를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델리처라는 학자가 이 보수주의 학자 중에 그 뭐죠? 그 구약 학자로 참 귀한 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주석 시리즈가 많이 읽혀지는 귀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그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여기에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어요. 영광으로. 브릭스라는 학자도 유명한 학자고요. 그런 왈린슨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 근데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인데 그와 또 밀접하게 나눠지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은 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영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선함을 보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사건들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고 알기를 열망했고요. 이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할 만큼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고요. 더 나아가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나가 예배하며 구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대만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만에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대만에 신학원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귀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일 더 기대되고요. 근데 우리 박종산 선교사님이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사무교 선교에 오셔서 연결되시면서 이길수 목사님 많이 섬기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의 근본적인 터닝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너무나 소홀히 된 게 보여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교회 모든 행사를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주님만 찾자. 그럼 제가 그분이 간증하는 걸 최근에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인데 그 전에 모르고 있다가 제가 들으니까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그분이 기타를 좀 치니까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여기 다윗처럼. 그래서 그분 섬기는 교회 이름을 다윗장막교회로 바꿨어요.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6시간씩. 10개월 동안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얼마나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았던지 이 기타를 이렇게 하루 6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상처가 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번 우리 여기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 컨퍼런스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름부음이 나눠지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었어요. 대만에 그 팀들이 참석했는데 하나님 참 많이 만지었고요. 하루는 돌아가셨는데 밤 11시인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부흥이 곧 올 것 같다고 나한테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스케줄 때문에 안 돼서 이길수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지고 이 목사님이 스케줄 바꿔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부흥은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다윗 왕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은 근데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모였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오면 뭔가 빨리 내가 문제 해결되고 오면 뭔가 이 뭐 하나님의 관계도 팍팍 열려가지고 내가 드디어 세워지고 막 이런 생각들 또 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온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좀 자기는 자기 의제가 있는데 이거 뭐 이게 기도한다는 것부터가 벌써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는 안 남았죠. 소수를 남았는데 이들은 정말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이 남아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하기 시작하셨느냐?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출판도 그렇고요. 지금 대만에서 우리 책들이 지금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감정들도 적지 않게 들어요. 적지 않게. 지금 이제 신학원이 세워졌고요. 아마 조금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방송도 열릴 것 같아요. 대만 내에 있는 방송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꽤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고요. 그 또 다른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의 기독교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여서 이제 구하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인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게 그의 열망이었어요. 사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원하되 한 가지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한 가지가 뭐, 또 뭐였냐면 우리만 성경에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말에. 근데 이거를 영어, 아까 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분의 성전에서 찾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란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도 그랬고요. ASB, RSB, 그 다음 뉴 킹 제임스 같은 성경들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inquire 혹은 inquire, 그러니까 I inquire, E inquire,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한 또 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까 그것이 원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건 모세건 바울이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인생에 무엇보다 소중한 보화인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거든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우리말 고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상하다는 단어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좀 고상하게 생겼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거기에 고상하다 말은 가장 고귀하다 그 말이죠. Most precious.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함에 덮어두고 흙을 덮어두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걸 팔아 샀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가장 값진 진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값진 진주예요. 그러니까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인, 그래서 그 보화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가장 소중한 보화인 그 가치관이 들어있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보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걸 사는데 어려움이 없죠. 못 보면 힘들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그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한 가지로 원하는 것이. 그게 여기 말하는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 잘 묻는 자였어요. 그 내용들은 잘 아십니다. 왜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앞에 다윗 앞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는 묻지 않은 거였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요, 자기의 목표와 목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의 일생의 가장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였느냐? 여호와께 안 물었다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면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소중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묻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초기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우리를 변해 그러니까 전환시켜 가시고 이렇게 할 때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 아내는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서 아내 찾았더라. 새벽 예배 또 낮에 저녁에 나름대로 교회는 개인적인 열심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았던 게 뭐냐.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요.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길이 뭔지 어떻게 하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등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죠. 얼만큼 주님 앞에 고민했든지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그분의 길과 뜻과 의중을 묻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그의 일생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렇게 원해왔고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고요. 다윗의 장막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을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삶입니다. 이게 그분을 구하는 삶의 한 예입니다. 근데 낮에도 이길수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타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귀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착되지 않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때, 세상에서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서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조그만 난관이 와도, 삶에 조그만 역경이 와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쯤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 뭐가 없어. 아 그거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면 얘기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뭐야. 그만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보화가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에 자기 잘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일이 잘 될 때나 하는 얘기고 당신같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지금 내 삶에는 어려움 닥쳐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신앙이 타락했죠. 우리들이요. 여기 우리들 저를 다른 사람 말고요. 우리들 뭘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날 그만큼 이게 무슨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뭐냐면요. 아까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편 27편을 쭉 읽어가면 다윗이 이것을 말한 그 시점이 다윗이 평안한 왕궁에 거하면서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었어요. 대단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그 27편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기 나와 빛이요 그랬네. 나의 빛이요인데 고쳐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 보세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오늘 아까 그 읽었던 구절이 7절인데 그 다음 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 당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얼굴 얘기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조그마한 어려움 닥치면 나지도 이길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문도 앞대져가지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 자체를 반박하고 때로는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 닥치면 그 문제 붙들고 그저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까 말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부실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해결된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전혀 모른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형식적인 거죠. 이런 뿐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는데. 그리고 모세건 바울이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고요. 아까 여태까지 나온 원띵 그게 이 상황에서 한 얘기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걸 다 아시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삶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나갈 때도 이렇게 구하여 나간다는 거죠.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요. 자, 그럼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사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해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고, 야고보 4장 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에 308쪽에 지금 있는데, 자, 그럼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 친밀함. 이제 제가 다시 상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친밀함이란 단어는 한편으로 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한 주석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함,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이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브릭스라는 학자도, 델리치라는 학자도, 크레이그인가요? 그 학자도.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혹은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에서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 알다는 단어거든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델리치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여기 친밀함이란 단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와 상의하신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은 여기 친밀함이란 단어를 The secret of the Lord, 주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핵심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친밀함이란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보기도가 선지자의 소명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같은 주석에서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 소드에 대해서. 아까 친밀함이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미리 경고되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성경의 선지자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중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만 하더라도요,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요. 이게 친밀함이 사실 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날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소돔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요. 그걸 토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니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4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요, 이게 친밀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친밀함이에요. 자기 계획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도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게 아까 아모스 3장 7절이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어쩌면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회막에서의 그의 기도를 보아도 아쉽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면 그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함을, 특별히 중보기도자로서의 모세에게 친밀함을 주신 것을 어느 구절에서 보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10절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수년 전에 바기오에 그 필리핀 어느 한 큰 교단에 그 총회 우리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인도 하러. 정말 하나님 귀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영어로 해야 돼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저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저 혼자 그걸 다 집회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위한 집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거기 한인교회에서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열렸는데 제가 거기서는 집회를 할 수 없어서 김영식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 인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갔던 제가 인도했는데 이번에 바교에 갔더니요,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섬긴 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귀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김영식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뒤적하다가 이 구절에 딱 이르게 되는데요. 제 눈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다윗 장막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이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예배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 만들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Leave me alone. 나를 가만 놔두라. 내가 하는 대로 나를 가만 놔두라. 이걸 보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게 모세가 사무엘이 누구라도 우리 인간의 도움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분 통치자, 주권자.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마치 승인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한 대표적인 예죠. 그 백성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분 우리 같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치 그들의 승인을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들의 승인을 원하시는 것처럼 승인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친밀함이죠. 두 번째, 아까 그 상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고요. 두 번째, 심지어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같은 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시기 원하신 우리나라의 유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게 원하시는 지난주 설교들을 들으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나가서 모였을 때 기도하는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산업의 어떤 부분을 축복하게 하세요. 위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재미있는 일은요, 그걸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 그 부분이 매우 잘 되어가는 것이 신문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게 꽤 여러 번 있어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현대자동차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 현대자동차 아이를 안 먹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돈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에서 현대자동차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때로는 조선업을 축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선 회사를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던. 우리 직원, 우리 저기 지체 중에 거기 직원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럴 때에도. 산업에도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후에 보면 그 회사가 잘 나가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럴 때도 여러 번 봤어요.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아, 새물교 선교회 포도나무교회 새물교 선교회가 세워져서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계획해서 사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알리셔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 뜻임을 분별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통로가 여럿이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니까요. 사실 중보기도만 하더라도요. 그저 중보기도로만 모인다고 함께 하진 않습니다. 중보기도로 모여도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모여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삶에서 아까 살펴본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삶에서 그런 찾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모였을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귀한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고 여러분이 다윗에게 배워야 하고 아 여러분은 잘하고 계셔서 괜찮나 봐요. 저는 배워야 될 거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 말 안 할게요. 제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그러니까 한 가지를 내가 여태까지 우리말에 바래왔다 그랬는데 이 desire라는 말을 썼잖아요. desire란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욕망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하는, 그만큼 갈망하는, 그만큼
갈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갈구해왔다, 그렇게 갈망해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that will I seek after. 네, 그것을 내가 앞으로도 will 할 텐데 seek after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seek after란 말은 찾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찾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아까 세 가지를 그가 알기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찾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have I desired 주님께 이것을 갈망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추구할 것이다. Seek after 이 단어는 간절히 찾는 그런 걸음의 영어에서 표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알아도 그런 어떠한 그 삶을 들었어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desire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을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니까요. 다르게 번역하면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찾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열망이 식어지고 중보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도요 형식적이 됩니다. 이 다윗 왕의 핵심 예배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기성 목사님 정말 잘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하시거든요. 예배인데 그 예배도 이 그 갈망이 없으면 훨씬 형식적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은 해요. 대원대로 모양은 갖췄어요. 문제는 그 알맹이가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혀 달라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과거, 현재에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만큼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던 걸 봤어요. 갈망이, 열망이,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잡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여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컨퍼런스 때 만나더라도 우리 평신도 컨퍼런스 좀 덜한데 이번에도 그러긴 했지만 지난번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훨씬 더 그랬어요. 우리 그 뭐죠? 50분 전에 중보기도 모이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요. 그 왜 모이세요? 거기에 집회 기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집회 시작하기 전에도 한 달 남짓 전부터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한번 모여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위해 기도해요. 뭘 위해 기도해요?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봐야 할 분들이 오게 해달라고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원하신 바 이루어져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돌이켜지도록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내용들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중보기도를 하러 올 때 예를 들면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컨퍼런스 위해서 중보기도 하러 모이라고 해놓고 컨퍼런스 위해서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란 말은 그럼 이게 뭐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이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기도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올 때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올 때 뭐하러 오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이거 목적 놓고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기도고 이게 중요한 기도지만 이거 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는 인도를 구해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수단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전면에 나서는
얻고자 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만 하더라도 내 목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 목표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러 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는 자세가 이거 제목 놓고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저 찬양 하나 하고 몇 가지 기도 내먹고 통성 기도하고 또 찬양 하나 하고 몇 가지 기도 내먹고 통성 기도하고 이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느냐? 아까 시편 27편 4절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모일 때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로 모일 때에도 뭐하러 모이느냐?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나오면 컨퍼런스가 주님의 관심사입니까? 안 관심사입니까? 안 관심사 말이 좀 이상한 주님의 관심사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사예요. 여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원하시죠.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원하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원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되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오는 것이 우리는 이거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나온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포도나무 교회가요, 그 분당에 있다가 이제 이사 왔잖아요. 분당에서 개척해서 10년째 되는 애 여기 건축해서 이리 왔는데 거기는 땅도 없고 되게 비싸서 뭐 이렇게 교회가 넓게 지어져서 주차장도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 부흥을 예비하려면 그동안부터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도하심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원래 처음에 거기에서 가까운 그 상가를 넓은 데를 분양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경매에서 사서 거기서 양쪽을 쓰다가 이제 거기서 꽉 찰 정도가 되면 일이 오려고 해서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분명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뭐죠?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서 들어갈 쯤 됐는데요.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집으로 갑자기 뭐가 배달돼 왔어요. 이만한 두꺼운 게 보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동 호수 와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사인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아파트 이제 뭐죠? 그 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들 중에 종교가 다른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상가에 십자가 있는 게 자기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거고 우리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까지 밖에서 해서 우리 이단을 몰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합법적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뭐죠? 근린 상가에 교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 법이고 뭐고 막무가내죠. 성남시청 가가지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허가 못 해주게 날마다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기 뭐죠? 경기도에 행정심판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다 뭐 변호사 선임해야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대법원 가면 이겨요. 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한데 그리고 타당한 우리의 권리를 뭐죠? 막는 건 옳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몇 년을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으며 그렇게 나와서 그동안 뭐 이자라든가 뭐 이제 관리비라든가 비어있는 채로 다 들어가서 수백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때 예산을 쓰고 나면 몽땅 집어넣어야 그냥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요? 앞이 깜깜하더라.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은 한마디였어요.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근데 그거였어요. 기도만 하면 똑같은 감동인데 상황은 그래. 아, 그때 우리 그 계실 때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을 그랬더니 우리 여기 계신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홍해 앞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끝났지만 속으로 그랬죠. 누가 그걸 지금 몰라 지금 우리가 그럼 지금 뭐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달상막에 이렇게 보니까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감동이 있죠. 근데 내가 뭘 딱 보는데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감동이 주어져서 아 당연히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딱 보여서 이게 아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라 그래서 주일날부터 제가 광고해가지고 주일 저녁부터 이제 뭐죠 다른 기도 모임 시간 다 통합해가지고 저녁에 7시 9시까지 매일 2시간씩 모이게 한 거예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그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미리 선약이 돼 있어가지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다른 집회가 오래전에 그때는 여기 부산 내려갈 때 목요일날은 그랬고 화요일 수요일날은 다른 데 선약이 됐어. 저는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모였어요. 근데 제가 뭐 하려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모였을 때에도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모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모일 때에도 뭐하러 모이냐? 하나님을 구해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임의로 안 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도 교회가 같이 분배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묻되 이런 자세로 오는 거죠. 주님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주님의 의중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을 구해서 오는 거죠. 첫날에 저는 또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니란 생각들, 나치한 생각들, 사역이 그때 확 만장되고 그랬거든요. 역도 경기장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컨퍼런스 하면서 그때 사역이 방송을 나가게 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국내에 사역 확장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일해져 있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소홀해 있는 것, 이런저런 죄들을 두시다. 주님 모여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주일날, 월요일날 회개하고요. 그랬더니 월요일날인가? 제가 화요일날인가? 화요 모임 때문에 그 모임을 못 모여. 하여튼 그랬는데, 월요일날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는데, 또렷하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방향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리시면서 그리고 그 방향 제시한 대로 그 주간 토요일날 그게 딱 해결돼 버렸어요. 단 일주 만에 모든 게 쫙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안 됐으면요 여기 그 당시에 안 왔을 거고요 거기서 한 3년 지나다 여기 올 생각 있으면 우리는 여기 못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요, 이 부지하고 이 건물까지 해가지고 총 액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얼마나 됐을까? 50억이 넘었을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50억이 넘는 그 일로 그 당시 우리 교회 사이트 인도한다 그러면 저것도 못 알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오지 않아요. 그분을 구해서 와요.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 전환하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그렇게 구해서 와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비추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데로 있지만 특별히 수도권은 더 그러는데, 목회를 잘하려면 수도권에 있는 그 땅 이런 거를 부동산보다 더 잘 알아야 된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개발될지는 미리 알아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미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있으면 개발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부동산보다 더 잘 알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분당에서 여기 이전에 오는 것만 보더라도요, 분당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할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준비로서 장소를 알아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처음에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장소 전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막상 여기 이사 올 때는요, 그때는 거기 장소가 좁아가지고 다른 조그만한 데를 빌려서 써서 같이 써야 될 만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장소도 미리 아세요. 그분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우리가 그걸 앞서서 우리 생각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인도를 구해서 오지 않아요. 달라요. 인도를 구해서 오면 우리의 목표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데 귀에는 있다 싶어서 쓱 내미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떨 때 하나님이 참 강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귀에다 싶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구해서 와요.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길에서 하기를. 그럼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세요. 우리 인도하세요. 여러분, 새물교회 선교회가 세워진 것도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포도나무교회 세워진 거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포도나무교회가 이사오게 된 것도요, 첫 단추가 중보기도 때문에 끼워진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들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책에 보시고요. 네,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아, 간단히라도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뭐 새물교회 선교회나 또 포도나무교회 이렇게 오시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또 책도 봅니다. 훈련원도 오기도 하고, 또 NWS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부지런히 듣습니다. 정리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중보기도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배운 게 뭐만 남냐? 이론만 남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실제 삶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자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져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그냥 잘 모르고 와서 우리의 처지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때 한참 기도했던 게 그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 한 교회도 빼놓지 말게 해주세요. 산간 도서석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임해주세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니까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자신은 그게 목표가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삶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건데 들어도 실제로 그 자리에 안 나가면요 이런밖에 불가해요. 이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율법주의만 설교해. 기복신앙이 쩌들어 있어. 내가 저 인본주의를 견디지 못하겠어. 그래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느냐?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자기도 똑같이 할 텐데. 여러분 아래서 손가락질하기 쉽지만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 하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보드라무께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보드라무께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면 계시면 내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죠. 할 수 있나? 내가 한번 하면 잘하겠다 당신보다 훨씬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맡길 만한 사람이면 부분적으로 일을 맡겨줘 볼 테니까. 맡기면 교회 다 말아먹으려면서 자기는 이만큼도 못하면서 뒤에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리새인의 왕이지 뭐예요. 이건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전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못할 거면서 순식간에 말아먹을 거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죠. 저거 인본주의고 저거 뭐고 들은 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도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아까 요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한 핵심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삶에서 다이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세요. 제가 그 얘기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저는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근데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부흥을 이 나라 비껴가지고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흥이 임할 것을 성경에 예언돼 있고 말씀했지 말해 지금 말씀했지 말 뭐 주님 오실 때 몇십 년에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주님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갈수록 말씀했지 말에 가깝잖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 돌아간 상황이 너무나 사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봐요. 부흥이 어느 때보다 여태까지 해왔고 말씀이 지말이 될수록 더 강해질 거거든요. 성경인가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성경 어느 그 부흥에 대한 책들을 보면 부흥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지역은 그 길목에 있으면서 비껴놓고 간대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빼놓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이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를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산간도서벽지리도록 한 교회도 빼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부흥으로 임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뭐 젊었을 때는 하늘에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 외국 관심 없어요. 다음 주
다음 주 2월에 다음 내년 2월에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 머리 무거워요. 서울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스케일로 되게 바쁘고. 근데 가면 또 영어로 설교해야 돼. 그 더 싫어. 그래서 근데 왜 가느냐? 왜 대만을 왜 중국을 가느냐? 제 마음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걸 잘 알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이 마음 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근데 그게 언제 부어진 줄 아세요? 중보기도로 나갈 때 부어진 거예요. 중보기도로 나가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 나라에 비껴가지 말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제가 열방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열방을 위한 마음이 더 부어지지.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한 저는 순종할 거고. 아, 기쁨으로 가요. 부담이 돼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요, 저는 부흥이 오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야망이었을 거예요. 날 써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부흥의 선두주자로서 이 나라에, 그거는 개인적 야망이 불가하죠. 그 너무나 타락한 거죠. 그건 얻고자 하는 자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는 제 생각에 제가 기억하기로 잊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흥만 올 수 있다면 그건 충분했어요. 제가 거기에 개입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선두주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에요. 부흥이 오기를 기도했고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지역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거쳐주시고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충분한 거예요. 아, 그 속에 이런 건 있겠죠. 주님이 이 나라의 부흥으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만 싹 빼놓고 가기를,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뭐 내가 이런 거는 생각조차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 기도는 타락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개념조차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를 쓰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염두에도 없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중보기도가 큰 바위 얼굴 같은, 이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써놨는데, 그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 바라고 살았더니 자기가 커서 자기는 부인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말한.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위해서 나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은 충분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여 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추구한다면 그건 얻고자 하는 데인데, 그렇게 구하면 주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부흥의 주역이 될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16살부터 웨일즈를 위해 기도하기 했는데 그가 자기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26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목도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들이 빚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중보기도는 큰 바위 얼굴과 같아요. 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야 실제가 되니까.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돌아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분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의 상급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지난 9월 제가 그 연합 찬양 예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주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니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임재 나도 느꼈으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게 아닌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상급을 구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이면 족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충분하고 그 무엇보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족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그렇게 나오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죠. 다윗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처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성도를 살며 그렇게 모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임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번 오래전에 어디 돼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 잠깐 앉아 있었대요.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저녁 예배 간증하러 오셨는데 설교해 주시러. 그 전에 제가 집회 갔을 때 들은 적이 있어서 다윗 장막 앉아 있었대요. 거기 몇 명 있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섬기면서 분주했던 그 모든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자기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회복되었다고. 그 사람 몇 명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요. 숫자가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볼 자들은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에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파수꾼들이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그동안 기도한 중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의중에 있는 그 뜻을 구하여 주 앞에 서며 주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이 나라의 부흥이 임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이시면서 일해 가신다는 것, 주님이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의중에 있는 걸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일찍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디올 수도 있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그 일에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집회 2주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리겠습니다.